오늘 열린 한국과 튀니지의 A매치 경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축구 경기 직후 이강인의 미공개 영상을 본 튀니지 감독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자기 인생에 이러한 축구를 하는 선수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1승 1무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튀니지가 이번에 갑자기 이강인의 무엇을 봤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는지, 튀니지 감독뿐만 아니라 이를 본 1300만 튀니지 국민들은 왜 이강인에 감동하며 열광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과 튀니지 경기 전부터 튀니지 감독은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카드리 감독은 1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오게 돼 무척 기쁘다. 오는 길이 길고 시차도 커서 힘들었으나 호텔과 시설이 모두 다 좋아서 경기 땐 최적의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라며 잘 준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공수 전환이 매우 빠르고 속도가 좋은 팀이다.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팀으로서도 뛰어나다면서 유럽의 큰 구단에서 뛰는 선수가 많아서 아시아이긴 하지만 느낌은 유럽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인상을 전했습니다. 또한 튀니지 감독은 한국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인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으나 한국은 팀으로서 강한 것이 특히 강점이라며 공격 라인에 빠르고 개인기가 좋은 선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과 이강인은 말도 안 되게 강하다고 실토했습니다. 경기 초반 탐색전을 펼치던 두 팀의 경기는 전반 20분을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아쉬운 장면에 팬들의 함성이 커졌고, 곧바로 전반 21분에는 조규성이 오른발 중거리포를 시도하며 공격에 활기를 띄웠습니다. 또 전반 24분에는 이기재가 왼발로 중거리 슛을 때리며 튀니지 문전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황희찬이 튀니지에 한니발 마즈바리와 충돌해 잠시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전반 막판에는 튀니지 쪽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39분에 튀니지 이사 아이두니가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포를 쏜 것이 골대 위를 살짝 비껴갔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 이강인이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후반 10분 이강인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요. 페널티 박스 라인 바로 앞이었습니다. 직접 킥으로 나선 이강인의 예리한 슈팅은 골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공을 터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12분,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아 끝까지 지켜냈고,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본 1200만 튀니지 국민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튀니지가 후반 시작, 순식간에 이강인 선수에게 두 골이나 먹히자, 당연히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튀니지 대표 언론들은 이강인, 바로 저 선수가 PSG에서 뛰는 축구 천재다. 그의 프리킥은 메시를 연상시키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축구를 한다. 긴급 보도했고, 여기에 튀니지 국민들도 아시아의 메시. 와, 저 선수는 넘사벽이다. 몇년 후면 메시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우리가 지고 있는데 기분 좋다. 등 예상 밖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재도 골을 넣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가 뒤로 뛰어오르며 볼에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볼이 수비수를 맞고 굴절돼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튀니지 현지 중계진들은 수비수가 골을 넣었다라며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서도 얼마나 극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황의조도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추가하면서 한국이 4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튀니지 감독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경기가 끝나자마자 긴급 회의를 소집하더니 이강인 선수가 두 골을 넣는 장면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감독이 이강인의 프리킥을 모니터로 뚫어져라 보더니 말도 안 되게 완벽한 궤적이다 라며 탄성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강인은 천재가 맞다. 오늘 게임은 이강인 원맨쇼다. 이강인 프리킥은 대박. 이강인 진짜 너무 잘하네. 레알 마드리드는 이강인이 가야겠다. 등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